하나, 둘, 셋. 안녕하십니까. 라벨라 TV 뷰티렐라의 원아서 아빠 조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원장입니다. 자, 오늘은 눈 밑 주름 치료 이야기를 주제로 꺼내봤습니다. 네. 이마 주름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오늘 네. 제가 치료했던 분 생각이 갑자기 나서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린 게 좋겠다. 사실 원래 제가 이거를 준비를 했었다가 후원점 한원장님이 이마 주름을 하셔서 긴급으로 그런 내용을 준비해서 찍었습니다. 근데 또 아쉬워서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고 제가 그동안 눈 위쪽에 눈썹 거상, 이마 거상 이런 거에서 쭉 설명드리고 이제 눈 아래쪽으로 내려가려고 했는데 그 시작인 내용인 것 같아요. 시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지 정리를 해서 아쉬운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눈밑주름 치료에 대해서는 네. 의사들마다 되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네. 오늘 제가 저한테 오랫동안 다니셨던 분이 오랜만에 네. 오셨는데 눈밑 잔주름을 해결하고 싶다. 네. 40대 초반이신 여자 사장님이셨는데 눈밑 잔주름만 해결하고 싶다. 자기 바쁘니까 네. 보톡스만 맞으면 좋겠다. 네. 다 아, 그렇게 다, 오시죠? 다 그렇게 오신 네. 거예요. 네. 분이 피부도 얇고 표정도 사람 상대를 해야 되니까 네. 많이 웃고 네. 색소침착도 좀 많이 돼 있고 네. 관리를 거의 안 하셨어요. 보시면 필러만 맞고 그러셨는데 그래서 보톡스도 필요하고 눈밑에 요즘에 유행 중인 네. 스킨 부스터, 네. 리쥬란, 기타 레이저 이런 것들 조합 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보톡스만 맞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네. 보톡스 하나로는 만족하시기가 조금 어려운 네.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그러지 않는데 이 세 가지 치료 중에서 하나라도 안 하면 난 안 한다 이제 하고 가셨죠. 정기적으로 오기로 하셨는데 그 내용이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 해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를 한번 풀어가 보겠습니다. 보톡스만으로 해결이 안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원인이 다양하다는 얘기인데요. 어떤 원인 때문에 주름이 생길까요? 다른 표정 주름 같은 경우에는 이마나 미간 같은 경우에는 근육의 힘이 아주 중요하게 네. 작용을 하는데 근육이 작용하는 부위의 피부의 두께가 어느 정도 좀 있습니다. 근데 눈밑은 피부가 우리 얼굴 중에서 제일 얇은 피부이다 보니까 웃을 때 구겨짐이 아주 심해요. 그리고 사람마다의 차이도 있긴 한데 피부가 유난히 더 얇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쵸, 예. 그런 분들 20대에는 아주 피부도 좋고 이렇게 얘기 듣고 하지만 30대 넘어가면 피부가 짜글짜글 아주 잔주름이 많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얇은 피부이신 분들이 아주 취약하다. 그리고 많이 웃는 분들이 또 취약하다. 특수한 경우인데 앞트임 수술 같은 경우에 여기 흉터 자리를 기준으로 해서 또 눈 밑에 세로로 생기는 주름이 있잖아요. 눈 밑에 잔주름은 세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눈 앞머리에 생기는 세로 주름, 그 다음 눈 중앙에 가로 주름, 눈 끝에 이제 눈가 주름의 앞머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살짝 생기는 세 파트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각각의 주름을 갖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정밀한 관찰과 플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다른 부분은 근육의 움직임이 주름의 주 원인이라서 그가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 눈은 근육의 움직임 외에 뭐 얇은 피부, 질환, 생활 습관 원인이 다양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치료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치료를 하면 될까요? 눈밑 잔주름은 아까 네. 이제 세 가지 종류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치료가 복합적입니다. 각각의 주름을 치료를 할 때 메인으로 작용을 하는 치료의 도구가 특징이 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보톡스는 이제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죠. 그렇죠. 기본이죠, 보톡스는. 예. 근육의 움직임을 완화를 시켜야 생기던 주름의 강도도 약해지고 네. 그리고 치료하고 있는 주름의 진행을 억제를 하니까 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눈밑 잔주름 치료에 보톡스는 제일 1번 타자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눈밑에 보톡스를 맞게 되면 주름은 완화가 되지만 젊음의 상징이고 네. 표정의 상징인 애교살이 무뎌지는 효과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게 누르기가 어렵단 말이죠. 애교살이 소실될 수 있다는 점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고 그 다음에 눈 밑에 지방이 눈 둘레 근육의 힘으로 인해서 튀어나오는 걸 이렇게 딱 막아주고 있는데 네. 눈 밑에 보톡스를 맞아서 눈둘레 근육의 힘이 떨어지면 눈 아래 지방이 상대적으로 튀어나와 보여서 다크서클처럼 생기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 밑에 잔주름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보톡스를 쓰는 것이 필요하긴 하나 애교살과 그다음에 눈 밑 지방과의 위치 관계를 잘 고려를 해서 치료를 제한을 하고 치료의 강도를 조절을 해야 된다. 보톡스 하나만 하더라도 생각해야 될 게 벌써 많죠. 네. 저도 뭐 초심자 시절에는 이런 역학관계를 잘 이해를 하지 못해서 눈 밑에 잔주름 치료를 위해서 보톡스를 놨다가 눈밑 지방 치료를 위해서 아주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네. 눈 밑에 주름에서 보톡스가 이제 그렇게 쓰일 수가 있는데 주의해야 된다. 첫 번째 보톡스고 이제 네. 두 번째가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스킨 부스터라고 하는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물질의 주사들이 많이 네. 나와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만든 파마 리서치 코리아에서 만든 리주란이 있고 엘러간사에서 나온 볼벨라, 네. 볼벨라가 있고 갈더마에서 나온 레스틸렌, 비탈, 라이트 세 가지만 사실 피부에 주사를 넣을 수 있는 그 네. 허가가 나 있는 국내에서는 네. 그런 주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놓게 되면 진피층이 건강해지고 보습력이 생기고 콜라겐이 생기고 하면서 잔주름이 좋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은 근육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이 있지만 그로 인해서 피부 표면에 잔주름이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스킨 부스터를 놓게 되면 잔주름이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보톡스만으로만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보톡스도 쓰지만 강도를 잘 조절을 하고 이런 스킨 부스터를 잘 활용을 해야 더 좋은 피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에너지 디바이스죠. 옛날에는 이제 프랙셔널 레이저, 프락셀을 갖다가 눈밑에 많이 썼었는데 이게 닦지도 않고 일상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도 말을 했던 MLA 핸드피스를 끼운 미인 레이저나 아니면 여러 가지 피코 레이저에 MLA를 끼워서 하게 되면 딱지를 앉지 않게 하면서 진피층이 건강한 상태로 되돌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잔주름이 치료가 되는 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저는 보톡스를 사용하되 강도를 조절을 하고 스킨 부스터로 저희 병원은 리주란으로 눈 주위를 영양 공급을 해주고 그런 영양 공급이 되고 재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극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 자극의 소스로서 레이저를 활용을 하는데 MLA라고 하는 레이저를 주로 활용을 해서 눈밑 치료를 하고 있고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분도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MLA는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자세히 또 MLA 단독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같이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눈밑 주름의 원인이 다양해서 치료가 어렵고 각각 원인별로 대응해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치료도 중요하지만 유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식으로 해야 오래 좀 노화를 예방하고 눈밑 주름이 없는 얼굴을 가질 수 있을까요? 눈밑 잔주름은 네. 주기적으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보통 한 5개월 전후로 네. 해서 맞게 되고 스킨 부스터 같은 경우에는 첫 세 번은 한 달 간격으로 맞고 네. 그 다음에는 뭐 분기나 6개월에 한 번씩 유지법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레이저는 시간이 되실 때마다 주기적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사실 눈밑 잔주름 치료만을 위해서 네. 레이저를 하는 거는 좀 아깝습니다. 네. 이렇게 부분적으로 하는 분들도 결국에는 하면서 마음에 들면 얼굴 전체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는 거는 이런 MLA를 이용을 한 모공과 잔주름 치료를 얼굴 전체로 하면서 네. 주기적으로 한 최소 두세 달에 한 번은 주기적으로 병원에 방문을 하면서 그때마다 필요한 치료를 조금씩 보태가면서 하면 눈밑 잔주름이 적게 노화가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결국엔 또 너무 피부가 늘어나서 네. 해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그때는 또 저희가 살짝만 또 피부를 네, 그거 다음 시간에 하려고 제가 네, 그게 흘러갈 수밖에 네. 없게 다 예, 연결이 되는 거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눈밑 잔주름을 비수술적으로 유지업을 하게 되면 언젠가는 눈밑에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서 항공 수술을 하게 될 텐데 네. 그 시기에 시점을 더 늦출 수가 있고 네. 그 수술을 할 때 수술의 범위를 더 줄일 수가 있고 네. 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지 않나 다 해버리시면 네. 다음 주에 그래서 장기 플랜 반복적으로 시간을 내셔라. 보톡스랑 네. 스킨 부스터는 병원에서 권유해드리는 주기별로 주기대로 네. 그 다음에 에너지 디바이스인 MLA는 눈 밑에만 하긴 좀 아까우니까 팔방 미인이니까 얼굴 전체를 시술하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눈밑 주름도 없애고 젊음을 오래 유지하실 수 있고 수술 시기도 늦출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눈밑 주름을 저희가 책임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이 녹화였습니다. 네, 네. 그러면 네. 저희는 또 다음에 네, 좋은 내용으로 눈밑 주름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여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